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신고대학교 식물원에서 연구운영과장 이재선입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과 이제 진행하는 것들은 비배 및 잔디 관리인데요. 수업 전체 구성은 비배를 좀 많이 다루고요. 잔디 관리는 시간상 이게 뭐 원래 과목이 따로따로 1시간씩 따로따로 있는 게 좋은데 이게 같이 묶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잔디 부분은 1시간 정도, 4시간 중에 1시간 정도만 잔디를 설명해 드리고 3시간 정도는 비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시면서 뭐 궁금하신 것들, 수업 진행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고요. 그때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이전에 수업들을 뭐 다 들으셔가지고 제 수업이 오히려 조금 더 많이 쉬워질 수 있는데 이게 첫 수업이 아니라 뒤로 가는 수업이라서 여러분들께서 그 앞에서 들었던 것들을 좀 종합해서 들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비배 관리라는 것들이 쉽기도 하지만 또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또 주의할 점도 몇 개씩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잘 체크를 해서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특히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그 댁에서나 아니면은 직접 관리하시면서 좀 잘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 비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예. 그거는 제가 이제 좀 시간을 갈려드리겠습니다. 네. 비배 관리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비배라는 단어는 그 우리가 뭐 제일 쉽게 생각하면은 거름을 준다라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영양분을 채워주는 것들을 비배라고 하는 건데요. 그 영양은 그 우리가 부족한 영양분이라는 것들은 뭐든 자연 상태에서 있는 나무에서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데 우리는 이제 그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대부분 새로 조성한 나무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영양분들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원래 나무 스스로는 자기가 나뭇잎을 떨어뜨리고서 그죠? 자기가 밑에서 그 썩어서 다시 자기 영양분을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중간에 그 주로 이제 인간들이 많이 훔쳐가죠. 뭔가를요. 그죠? 열매도 훔쳐가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있는 그 낙엽들도 이제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보기도 싫고 뭐 여러 가지 등등등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 자기가 스스로 먹어야 되는 양양분을 다 가져보니까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런 배고픔의 증상을 나타내고요. 또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제 뭐 우리 또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댁에서도 그렇지만 한두 알씩들의 영양제들 다 드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나무에게도 이제 그런 영양제가 필요한 거죠. 그 필요할 때가 있고 그 시기가 있어서 그 나무라는 것들, 식물이라는 것들도 어떤 거냐면 사람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릴 때 줘야 되는, 먹어야 되는 영양분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들면서 먹어야 되는 영양분의 정도가 달라요. 그 이유는 이제 좀 뒤에 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비배 관리가 식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선생님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수업을 앞에 걸 다 들으셨기 때문에 제 거 수업을 듣는 게 오히려 좀 더 쉬우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처음에 들으시면 되게 어려우세요. 왜냐면 앞에 여러 가지 다른 화학적인 설명들도 있고 기타 등등의 이제 그 식물학적인 지식이 그 축적이 되지 않으면 이해하시기 어려운데 앞에 수업을 들으셨으니까 좀 더 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에 좀 어려운 부분들을 간단간단히 체크만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물과 양분 이랬는데 그 선생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그 공기 중부터 얻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여기 탄소와 산소인데 탄소와 산소는 이게 이산화탄소잖아요. 그죠? 예, 이산화탄소에서 이 앞쪽 게 이게 탄소고요. 뒤에 있는 게 산소입니다. 예. 탄소하고 산소는 어디서 얻냐면 예, 공기 중에서 얻게 되어 있고요. 수소. 수소는 어디서 얻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H2O에서 요 수소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가 또 어디 있냐면 여기 뒤에 또 있어요. 그래서 물과 공기 중에서 우리가 식물이 단순히 영양분은 없어도 물과 공기 중에서만 있어도 세 가지 성분은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어요. 그것들이 뭐냐면 탄소하고 산소하고 수소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 중에 하나고 아주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 밖에 원소들을 무기양분이라고 하는데 이 무기양분들은 대부분 어디서 얻어야 되냐면 우리가 토양 중에서, 식물은 이제 토양 중에서 얻어야 되는 것들이고요. 이 생육에 필요한 그 17가지 필수 원소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거보다 더 조금 더 미량한 것들이 더 작은 것도 있긴 하지만 이제 주로 이제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탄소, 수소, 산소는 이거는 공기 중에서 그냥 얻는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뭐예요? 우리가 사람이 줘야 되는 인간이 공급해줘야 되는 순서입니다. 근데
그 세 가지 물론 뒤쪽에서 계속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주로 들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원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소, 그 다음에 인, 그 다음에 칼륨, 그 다음에 칼슘 이렇게 순서대로 되고 여기 보면 마그네슘, 황까지가 이 식물들이 아주 많이 필요하는 요소들입니다. 물론 식물에 따라서 저 다량의 원소의 종류가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식물들은 아 이런 순서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고요. 미량 원소는 조금만 있으면 되지만 꼭 필요하긴 한 원소들입니다. 그래서 철, 염소, 망간, 아연, 붕소, 구리, 몰리브덴, 니켈 뭐 이런 것들 쭉쭉쭉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식물이 이제 필요한 원소들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잘 아시니까 제가 이제 지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리학 시간에 아마 그 생리 수업이나 이제 수업 시간에 좀 배우셨을 텐데 그 거기서 이제 제가 그 식물의 구성 세포들을 보면 지금 이제 여기 식물 세포랑 동물 세포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세포랑 동물 세포랑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거는 좀 알으셔야 될 게 왜 그러냐면 식물 세포랑 동물 세포랑 다른 원소를 그러니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성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 지금 보면 없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 뭐냐면 여기 식물에 보면 뭐가 있죠? 세포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셀월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포벽은 주로 뭐냐면 세포가 구분짓도록 만들어주는데 저 세포가 구분짐에서 어떤 현상을 벌어지면 다른 세포하고 그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우리 생각하면 이제 작은 구멍이 뚫어져 있어서 물과 양분이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세포하고 세포하고 붙지는 않게 되어 있는 벽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저 세포벽이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식물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물른다는 현상이 벌어지죠. 예, 물러진다 이런 걸 때 저 세포벽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세포벽이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물러지는데요. 그러면 세포벽을 구성하는 성분이 없어지거나 그거에 대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질병으로도 될 수 있고요. 영양분이 실제로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뒤에 조금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여기 보면 엽록체라고 있어요. 엽록체는 잘 아시지만 얘는 뭐냐면 광합성 할 때 쓰는 광합성 할 때 필요한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엽록체 뭐 다 알고 계시는 엽록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그 식물이랑 동물이랑 비슷한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식물이 동물보다 특이하게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제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물의 동물에서는 핵이 어디에만 있냐면 핵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NA가 들어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핵이라고 하는 안에 DNA가 들어있는데요. DNA라는 곳이 두 군데 있는데 DNA하고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 DNA가 존재해요. 그래서 실제로 요 두 개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식물에는 하나 더 존재합니다. 어디 존재하냐면 요 엽록체라는 데까지 세 군데가 DNA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식물에서도 이 엽록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중요한 부분에 DNA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DNA라는 곳이 세 군데나 있더라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가끔 사담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되게 특별한 DNA 중에 하나예요. 마이토콘드리아 DNA 뭐 아니면 미토콘드리아 DNA 이런 얘기하는데 저 DNA는 특별한 DNA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이쪽에 있는 DNA들은 핵에 있는 DNA는 어떠냐면 엄마에서 한 축, 그죠? 아빠에서 한 축 와가지고 두 개가 합쳐서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미토콘드리아 DNA는 그렇지 않아요. 저 미토콘드리아 DNA는 누구와만 이 유전을 되냐 하면 목의 유전만 합니다. 아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DNA를 이렇게 분석하면 최초의 엄마 이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요즘 많이 보시면 인종이 달라지고 어떻게 나눠졌을까 이렇게 이제 그런 거 연구할 때 저 미토콘드리아 DNA가 좀 많이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미토콘드리아 DNA 차이가 어디 있을까? 이거 엄마들에서 그러니까 그 미토콘드리아 DNA 찾으면 그거에 변형된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곳들을 찾을 그러니까 그런 변형된 곳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미토콘드리아 DNA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잘 아시겠지만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 같은 경우에 발전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서 모든 에너지를 만드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식물의 구성 요소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슘, 이제 세포벽 같은 경우는 이 칼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칼슘이 없어지면 이 세포벽이 잘 안 만들어지겠죠? 여기 엽록소는 뭘로 만들어져요? 예,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질소와 황은 단백질을 형성하고
이는 핵산과 인지질을 만드는데 제가 여기 앞에 있는 두 개는 꼭 잘 이렇게 지금 이 세 개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왜냐면요. 이 칼슘하고 마그네슘하고 질소 얘네들이 문제가 뭐가 되냐면 특히 이 칼슘하고 마그네슘은 세포벽을 만들고 아까 엽록소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예, 쟤네들이 중요한 이유는요. 쟤네들이 급 적어지면, 그러니까 부족해지면 증상들이 바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증상들이 바로 나타났을 때 식물이 굉장히 그 쇠퇴하는 영향들을 많이 미치며 다른 것들은 증상을 빨리 볼 수도 있지만 얘네들처럼 빨리 보이는 애들이 없어요. 근데 장점은 뭐냐 하면 대신 쟤네들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있기는 해요. 우리가 그래서 뒤쪽에서 이제 보면 연면십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입에다 바르주는 십이를 하는데요. 걔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뒤쪽에 가면서 연면십이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요 칼슘하고 마그네슘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두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잎을 봤을 때 잎에서 예를 들면 잎이 누렇게 되었거나 약간 누렇게 되기 시작하거나 잎의 잎맥이 약간 다른 색으로 변하기 시작할 때 영양 성분이 부족하는데 물론 이제 그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어렵고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병이냐 아니면 예 이게 이제 뭐 스트레스냐 그러니까 영양분이 부족해서냐를 찾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그거예요. 식물이 안 자랄 때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건 얘가 병이 걸린 건지 아니면은 양분이 부족해서 그렇게 안 자라는 건지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전문가 저희들 맨날 그런 걸 하는지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이제 뒤에 조금씩 더 가면서 그런 부분들도 또 말씀드릴 텐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때 이제 많이 나타나는 애들 중에 하나가 이 칼슘하고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좀 잘 알아주시고요. 특히 이제 질소하고 황까지도 단백질 형성하는 요 애들이 굉장히 잘 증상이 잘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처리 그러니까 우리가 또 빠르게 회복시켜줘야 되는 애들 중에 또 하나입니다. 뭐 효소활성제 중에 이런 애들도 또 있고요. 삼투압 조절제는 칼륨이 있고 완충제는 인, 뭐 칼륨, 칼슘,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많은 것들은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요. 몸에서도, 사람의 몸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센 무슨 뭐 이렇게 이런 거 선전할 때 보면 쭉 마그네, 이렇게 스펙트럼처럼 쭉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람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르다고 따로따로 먹으라고 막 그러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사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여성, 남성, 또 애, 어른이, 어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요구하는 양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주기도 하고 더 적게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여기서 사람들도 거의 같은 동물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역할들을 합니다. 자, 식물과 양분의 이제 흡수되는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것들은 제가 이제 말씀이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하게 되면은 막 화학식을 써야 돼서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정리를 좀 하긴 했는데요. 그 영양소는 대부분 누가 어떻게 흡수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개는 그죠? 아까 말씀의 탄소, 그다음에 산소, 그다음에 수소. 예. 얘네들은 세 개는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그냥 자연에서 얻어지니 나머지만 주면 되는데 그것들은 다 토양에서 얻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토양에서 얻어지는데 걔네들은 토양에서 그냥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걔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반드시 물에 있어야 됩니다. 물에 녹아 있어야 돼요. 물에 녹아 있지 않은 상태가 되면 식물이 걔를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얘네가 물에 녹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녹지 않으면 얘네들이 녹지 않은 상태가 되면 흡수를 할 수 없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걸 왜 그러냐면 식물 그 성분 중에 일부 그 성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유산균들 한동안 많이 먹고 있을 때 그 유산균들이 다 어디서 죽는다 그랬죠? 다 위에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위산에서. 그래서 요즘은 거기다 코팅해 가지고 그죠? 장까지 갈 수 있도록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그 식물에서도 똑같습니다. 식물에서도 제가 녹아있지 않으면 식물이 흡수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흡수를 할 수 없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철 같은 경우가 킬레이트화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철이 아닌 다른 철로 이동이 돼야지만 걔가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철을 꽂아주면 물론 아주 오랜 시간 기다리면 걔가 철을 흡수할 수 있겠지만 그 나무가 죽기 전에 아마 철이 녹기 전에 아마 그 나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는 물에서 흡수해 물에 녹여서 걔가 그 식물이 잘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잘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양분의 흡수는 외부의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온도고요.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압, 일광기압, 일양입니다. 빈양, 수분, 토양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히 온도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흡수가 잘 되는 그 영양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상태로 계속 놔두면 애가 식물체가 안 좋은데 계속 저온 상태로 놔두면 애가 전체적인 세포들이 활성화가 없기 때문에 쟤네도 어떻게 똑같이 어떻게 되냐면 영양분을 흡수하지 않아야 잘. 그러니까 온도가 굉장히 잘 맞아야 된다는 것들을 좀 아시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식물이 잘 자라는 조건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압 같은 경우도 기압은 왜 그럴까요? 기압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밖에가 포화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 이제 오늘 뭐 저 내일 아마 비 온다라니까 오늘 지금 습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그죠? 이렇게 포화된 상태가 되면 식물이 기본적으로 뭘 안 하냐면 광합성하고서 그 호흡을 해서 밖으로 수분을 빼내야 되는데 수분을 빼내는 일을 좀 적게 하죠. 왜냐면 밖에가 수분이 많기도 하고 근데 끌어올릴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주변에 건조하지 않으니까 식물체가 문제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굳이 밑에다 물을 많이 끌어올려야 되는 형태가 안 벌어지죠. 그러니까 밖에가 이 식물체가 있을 때 이쪽 식물체가 있을 때 식물체 대부분 영양분은 어디서 땅에서 뿌리에서 끌어올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쪽이 건조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나뭇잎에 있는 이게 나뭇잎이 하나 있으면 이 나뭇잎에 있는 수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H2O들이 이제 수분들이 빨리빨리 밖으로 뻗어나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수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얘네 수분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그 우리가 사슬처럼 다 연결되어 있어요. 물들이 다 분자분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끊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수분이 이동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저 수분과 관계가 많을 때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체인이 끊어지면 물 수분의 체인이 끊어지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애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마르는 시드는 현상이 바로 벌어지는데 그것들을 회복하기 되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얘가 이쪽으로 당겨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얘가 하나가 빠져나가면 이게 다 있을 때 얘가 하나 빠져나가면 반드시 얘가 이렇게 옆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우리 총알 나갈 때 총알들이 나갈 때 이동하는 것처럼 쭉쭉쭉 이렇게 이동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빠져버리면 이게 이쪽으로 이동을 잘 안 해요. 저걸 이동시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물체에서는 물론 밑쪽에서 근압이라고 해서 밀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밀려가기는 합니다. 이게 하지만 그래도 원래 연결되어 있던 것보다는 굉장히 연결 속도가 그러니까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바깥쪽에 건조해지면 당연히 어떻게 되면 수분들이 빨리 이동해야 되니까 밑에서 뿌리에서 물을 빨리빨리 많이 흡수하면서 어떻게 하면 물을 흡수된 물에 뭐가 있죠? 영양분이 그 영양분들이 같이 움직이는데 바깥쪽이 습해요.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려고 안 하죠. 수분들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의 이동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의 이동이 적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습도하고 기압하고도 관계가 좀 있고 그다음에 수분하고 토양산도하고도 있는데 토양산도 같은 경우는 식물을 뒤에 이제 뒤쪽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토양산도 같은 경우는 산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그 녹아 있는 양분에 그러니까 식물의 양분이 다른 종류가 녹아 있어요. 산성일 때 좀 잘 녹아 있는 애들, 그다음에 알칼리성일 때 잘 녹아다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 산성으로 가면 어떤 애들이 필요하냐면 이 알칼리성 쪽에 녹았던 잘 녹는 애들이 어떻게 돼요? 부족하게 됩니다. 토양이 산성으로 되면 그죠? 반대로 알칼리성으로 되면 어떻게 되죠? 산성에 필요했던 산성에 잘 녹는 애들이 어떻게 돼요? 안 녹아나서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토양 산도 pH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형태가 됩니다. pH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식물 중에서는 여러분들 요즘 이제 많이 기르는 식물 중에 제일 많이 대표적으로 이 pH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애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요즘 이제 많이 그 집에도 많이 키워서 들으시더라고요. 파란색 블루베리요. 예. 예. 블루베리는 어떤 토양을 좋아할까요? 예, 산성을 좋아합니다. 블루베리는 산성을 좋아해요. 걔가 무슨 과 식물인지 아세요? 무슨 과 식물일까요? 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나라에 봄에 많이 피는, 산에 많이 피는 애랑 같은 과예요. 예, 진달래과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소나무 밑에 자랄 수 있는 건? 예, 진달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소나무가 떨어지면서 소나무의 성분들이 뭘 만들냐면 전체적으로 산성 토양을 만들어주면서 다른 것들이 못 나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자란 애가 누구냐면 진달래들이에요. 진달래들은 전체적으로 어떤 토양을 띠냐 하면 산성 토양이 돼요. 철쭉 진달래는
알칼리성으로 가면 애들이 색도 꽃색도 안 좋아지고 꽃 크기도 작아지고 전체적으로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으로 다 약간 약산성이나 산성 쪽으로 가서 잘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식물들이 다 중성, 뭐 예를 들면 중성에 좋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어떤 식물들은 그렇게 알칼리, 그러니까 그 산성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블루베리가 만약에 어느 시점이 됐는데 화분갈이 했는데 애들이 분갈이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불갈이 했는데 꽃이 잘 안 핀다든가 아니면 꽃은 폈는데 꽃은 잘 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열매가 작아지거나 열매가 자꾸 낙과하더라 떨어져 버리더라 라고 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그 토양에 그 원래 심었던 토양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 토양이 무슨 토양이 됐어야 되냐면 산성 토양이 됐어야 되는데 토양을 바꾸시면 어떻게 되시냐면 그 약간 그러니까 산도가 약간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중성 정도로 가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런 현상 과실이 탄립인가 그러니까 꽃은 제대로 잘 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런데 뭐가 안 생기냐면 이 과실이 스스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가끔 생기는데 그런 경우들은 주로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그 많이 파시는 원예자재점이나 뭐 이런 데 많이 파는데 피트모스라고 하는 그 수태라고 하는 것들이 섞은 수태들이 있어요. 이끼가 썩은 것들인데 그걸 사다가 같이 섞어서 좀 넣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특히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해야 되고요. 이 토양 산도가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면서 중요한 제가 이제 또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하면 꽃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생겨요. 어떤 거 식물이 그렇죠? 잘 아시는? 예, 수국이 그렇죠. 예. 수국이 그래서 알칼리성이냐 산성이냐 따라서 특히 산수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수국 중에서도 품종이 완전히 돼서 얘가 빨간색인 애는요, 아무리 이렇게 알칼리성으로 왔는데 파란색으로 변하지는 않아요. 약간 물론 색이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빨간색이긴 한데 그 색이 약간 좀 옅어져가지고 분홍색 비슷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파란색이 되는데 산수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수국은 걔 산도가 변하는 데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색깔이 이쪽으로 가냐 이쪽으로 가냐에 따라 되는데 옆집에 있는 걸 빨간 걸 갖다가 심었는데 우리 집은 파랑색이 피면 산도가 서로 틀려서 그런 거예요. 품종이 바뀐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산도의 영향도 받더라라는 것들을 좀 한번 보시고 선생님들이 다 이제 자녀분들 잘 키우셨는데 자녀분들 키울 때마다 이렇게 보시면 얘가 뭘 잘 먹는지 안 먹는지 뭐 이런 것 따라서 약도 챙겨주고 그러시는데 식물도 똑같아요. 식물의 영양 상태를 계속 좀 지켜보면서 식물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서 그 식물에 따라서 그 식물의 종류, 그 다음에 시기에 따라서 영양 상태를 계속 진단하셔야 되고 관찰을 잘 하셔서 중요한 영양분들을 줘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비료를 주기 위해서 비료라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비배하기 위해서 그 비료라는 부분들을 좀 배울 건데요. 비료는 이제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에 그래도 비료를 관리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시면 비료관리법이라고 하는 제2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미없지만 읽어볼게요. 제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해 토양이나 식물에 공급하는 물질, 토양 개량용 자재 포함, 그러니까 토양 개량을 하기 위해서 쓰는 그 자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이거를 비료라고 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얘기고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이 말들은 되게 어려운 말들이니까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식물의 수확이나 어떤 상품을 이제 좋게 만들기 위해서 투입하는 물질들을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쓰는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비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료는 이 제조하는 방법, 성분,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모양,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어떤 건 액체로 되어 있을 거고 어떤 건 고체로도 되어 있고요.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효과의 지속 시간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저거는 그 효과가 빨리 나는 애들을 보통 뭐라 하냐면 속효성이라고 뒤에 또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다음에 느리게 나는 애들을 지효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빨리 나느냐, 늦게 나느냐 따라서 되게 그 비료를 저렇게 나누는데 저 속효성하고 지효성은 지속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비료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거를 관과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쟤는 왜 그러냐 하면 비료를 주고 나서 다음 비료를 내가 언제쯤 줘야 될까를 선택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비료가 천천히 조금씩 이만한 비료를 줬는데 이게 1년 동안 천천히 녹아서 나오고 있으면 내가 다음 비료를 언제쯤 줘도 되죠? 1년 있다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만큼 줬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다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지? 다음 비료를 줘야 될 타이밍을
한 달이나 그 뒤에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료가 얼마나 지속됐냐는 거에 따라서 비료에 줘야 되는 시기를 조절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물론 이제 가정에서 조절하시되 보면 뭐 1년에 몇 번 주라고 뭐 얘기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 효과가 얼만큼 지속됐냐 따라서 이제 그 비료에 주는 시간들을 잘 위치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보면 요 밑에 채소 양분율의 법칙 요거 있는데 요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보시면 어떤 거냐면 물독이 쭉 있는데 물독의 턱이 다 다르죠. 그죠? 높이가. 높이가 다 다르다는데 여기가 지금 N이 부족해요. 질소가 부족합니다. 질소가 부족하면 식물이 잘 크려고 해도 뭐 때문에 안 되냐면 여기서 요 N 질소라고 하나의 때문에 이 식물이 실제로 더 잘 크거나 수확량이 늘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 그 영양분들을 봤을 때 양분을 봤을 때 하나라도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 여기 지금 보시면 양분이 이제 작물 생산량은 양분 공급량이 적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주면 줄수록 어떻게 돼요?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그 자라거나 큽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그 곡선이 둔화되면서 어떻게 돼요? 요 높이를 보시면 되는데요. 요 높이가 점점 작아지죠. 그죠? 저 높이가 그 자라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면 자라는 속도거나 아니면 생산량의 속도인데 그것들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감소합니다. 그래서 양분을 무진장 많이 줬다고 해서 아주 많이 줬다고 해서 저게 계속 처음에 늘어난 것처럼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어떤 선생님들이 그 저한테 질문할 때 너무 많이 양분을 굉장히 많이 줬는데 나는 왜 식물체가 더 빨리 안 크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요거는 그거와 상관없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양분을 많이 줬다고 해도 그것들의 속도는 어느 정도 그 이후로도 적정 수준이 지나면 더 이상 그 효과가 천천히 나타난다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앞쪽에서 이제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식물 중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책에서 다비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비성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 혹시 아시는 분? 네? 비료를 많이 네, 비료를 많이 필요하는 식물 예. 비료를 많이 필요하는 식물 맞습니다. 뭐 비료를 많이 필요하는 식물이죠. 예. 다비성 식물들이 대표적인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키우시면서 물론 채소 좋고요. 예, 그렇죠. 열매가 많이 달리는 애들. 예. 과실이 커지면 커질수록 특히 저 다비성인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키우는 작물 중에 제일 많은 뭐 작물 중에 잘 아시는 작물 중으로 되면 호박. 호박은 뭐 그러잖아요. 똥찌개로 누면 똥찌개로 누는 만큼 그 호박이 크게 커지고 양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이제 옛날 분들도 아셨던 거예요. 이 다비성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비료가 많으면 많아도 많을수록 그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건데요. 이 다비성 품종하고요. 다비성 품종이 아닌 것들. 근데 식물에서는 특히 이제 그 이 다비성 품종들을 특히 이제 어디에서 많이 요구하냐면 저처럼 이제 원예하거나 이제 하는 사람들은 일반 분들은 저걸 또 많이 안 요구하실 수 있는데 농가에서는 다비성 품종들을 많이 요구해요. 다비성 품종의 또 다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선생님들이 저게 이제 단순히 비료를 많이 필요하는 식물 이렇게 얘기하지만 반대로 요구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비성 품종이 아닌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영양분을 많이 줘도요. 크는 속도가 일정해요. 크는 속도가 일정해서 영양분을 많이 주는 걸 많이 먹고도 어떻게 하냐면 효율이 낮아서 계속 크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식물에 1g을 주면 1cm를 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크는 식물인데 다비성 식물들은 1g을 줄 때 한 2cm씩 커요. 뭐 아니 3cm씩 클 수도 있고 이렇게 큰다고 말씀을 드릴 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그램 수가 점점점 증가해도 이 일반적인 식물들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 1cm씩만 크는 거예요. 저거 적게 크거나.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없어요. 많이 준다고 해서. 예를 들면 3g, 4g을 주면 저게 더 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다비성 작물들은 어떤 현상을 보여주냐면요. 제가 양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투입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양분을 먹는 대로 크는 크는 현상을 보이는데, 예를 들면 선생님들 중에도 그 양분의 효율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이 되게 많네요. 예, 저처럼 양분의 효율이 좋은데 선생님들 아마 식물로 태어났으면 다 아마 저 도태당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먹고 어떻게 돼요? 예, 살이 팍팍 쪄야죠. 그 가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냐면 조금 먹고요, 많이 찌는, 그리고 많이 커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조금만 줬는데 효과가 좋은 사람들이 좋은 건데, 사람은 또 안 그래요, 그죠? 사람은 많이 먹고도 살 안 찌는 사람이 좋은 건데, 저도 그렇게 태어나지 못해서 그런데, 식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은 어떻게 돼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많이 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기쁨도 느끼고, 특히 이제 작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뭐 1kg를 줬는데, 비료 1kg를 줬는데 애가 생산량이 뭐 두 배 세 배 늘어나야 되는데, 실제로 1kg를 줬는데도 두 배 생산량이 두세 배 더 안 늘어나면 그 생산자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비성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육종할 때에 그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여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어떤 식물들이 많이 그러냐면 채소 그다음에 화훼에 대한 식물들은 영양분 요구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비료를 좀 많이 주면 좀 빨리 크는 것들이 보이고 빨리 자라는 것도 보여요, 실제로. 근데 어떤 애들은 저 다비성의 애들이 아니냐면, 어떤 애들이 아닐까요? 야생화들은 저거를 잘 안 먹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분을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별로 안 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요구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 다비성이 아니니까 요구도가 적으니까, 뭐 예를 들면 똑같이 1kg 줬는데 1cm 안 자라고 더 적게 자라는 거예요. 1mm밖에 자라지 않고, 어느 경우에는 별로 이게 효과가 없어 보이는 형태도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준 애랑 좀 준 애랑 신경 써서 좀 준 애랑 별로 큰 차이가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좀 어디서 많이 나타나면 그 야생에 있는 애들 중에서 일부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어쨌든 주니까 살은 좀 찢어야 돼요. 좀 찌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효과가 아주 잘 보이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부분의 키워서 이제 그 채소들이라고 하시는 것들은 영양분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실제로 더 빨리 크고 더 많이 크고요, 생산량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키우시는 대부분들은 아마 조금 더 영양분, 다비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게, 비료를 좀 많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안 넘어가나요? 지루하죠? 자, 비료를 주는 목적입니다. 비료를 주는 목적인데, 저 친구가 좋아할 정도로 제가 강의를 하면 여기 안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자, 비료를 주는 목적은 작물의 새로운 생장을 위해서 좀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병해충에 의한 생육 저하를 막기 위해서인데, 요거는 이에 것들은 무슨, 요 말씀은 이제 대충 뭐 제가 설명 안 들어도 알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생육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건데, 똑같습니다. 뭐 사람들도 아플 때 그 비타민제 좀 더 먹고 그러면 좀 이제 버틸 수 있는 것처럼, 특히 식물에서는 저기 아까 제가 말씀 중에서 세포의 바깥쪽에 있는 세포벽이라는 애가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 곤충들이 특히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요, 곤충들이 식물에 쭉 날라와서 곤충들이 이런 현상을 보여요. 어떤 식물을 먹는다, 어떤 식물을 안 먹는 걸 기주특이성이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골라서 먹거든요. 여기는 이 식물은 맛있으니까 막 먹다가도 옆에다 다른 식물 갖다 놓으면 이것도 먹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안 먹어요. 근데 걔네들을 자세히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애들의 세포에 특히 세포벽이 다른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예를 들면 빨아야 되는데, 빨아서 먹는 애들인데 찔렀는데, 탁 세포를 저기 찔러가지고 세포를 찔러서 애들이 먹어야 되니까 세포를 딱 찔렀는데, 처음에 기본적으로 잘 안 들어가. 몇 번 찔러야 돼. 그럼 애들이 어떻게 돼요? 아, 이게 귀찮아, 짜증나, 이런 현상이 보는데, 근데 세포벽이 단단해지면 애들이 뚫을 때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먹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영양분이 잘 된 상태 애들은 똑같은 옆에 집에, 그러니까 우리 거랑 옆에 집에 그 있는 식물이 서로 병해충의 농도가 다른 경우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우리 집 걸 되게 튼튼하게 길어놓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요? 먹으려고 뭔가 이렇게 딱 빨대를 꽂았는데, 아, 이거 안 꽂히는 거예요. 처음에 잘 안 꽂히니까 짜증나니까 옆집으로 다른 데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못 먹겠다, 이거. 아, 못 먹는 음식이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옆으로 가고요. 아니면 꽂았어요. 꽂았는데 쭉 빨았는데 뭐가 있냐면 안에 자꾸 이렇게 까칠까칠한 것들이 막 같이 이제 딸려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때 여기는 없는데, 그 세포 중에서 우리 식물에서 특히 이제 어떤 애가 있냐면, 벽과 애들이 있습니다. 벽과 사초과 애들이. 벽과 사초과 애들은 우리가 이제 보면 많은
충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은 충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빠는 입이거나 또 어떤 애들은 갈가 먹는 애들이에요. 옆에서 축축축 갈가 먹어야 되는데 갈가 먹을 때 뭐가 있으면 이제 귀찮게 하냐면 쟤네는 벽과와 사촉과는 독특한 그 영양분 하나를 요구하는데요. 누구 하냐면 얘를 요구합니다. SI가 뭘까요? 예, 규소입니다. 규소. 규소를 유기해요. 저 규소가 뭐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유리섬유 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먹는데 자꾸 유리섬유가 씹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애들이? 아, 이거 진짜 맛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옆으로 다른데 좀 먹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맛없는 놔두고. 근데 제가 규소가 적고 어떤 현상이 보여지냐면 아주 부드럽게 되면 신초들 같은 경우는 규소가 되게 부족한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잘 갈가 먹어요. 다 갈가 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벽과에서 자세히 보면 신초는 다 갈가 먹었는데 겉에 걸 안 갈가 먹었을 경우가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도 볼 때도 저런 현상이 보여지는데요. 요 규소가 부족할 경우 특히 더 심합니다. 전체 성엽이 다 갉아먹는 경우가 생겨요. 굉장히 연약하게 켰다는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 규소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태양이 이제 빛이 없는 그늘에서 좀 자랐거나 이래가지고 연약하게 큰 애들 같은 경우 굉장히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병충에 대한 생육증이나 또 아니면 병충의 방제를 위해서라도 그 비배에 을 되게 중요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양분 상태를 관리를 잘 하시면 균도 그렇고 그 해충도 그렇고 굉장히 강해집니다. 스스로가. 사람도 다 똑같죠. 선생님들도 뭐 운동 열심히 하고 튼튼한 양분이 있으면 웬만한 병해충 정도는 감기도 잘 안 걸리시고 뭐 이럴 텐데 이게 그 약해진 애들 특히 이제 집에서 키우거나 이럴 때 아주 온실에서 애지중지하고 키웠던 애들이 한번 병 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면 한 방에 다 가죠. 그래서 한 방에 다 가버립니다. 이제 한 번에 다 죽어버리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것들은 이제 그 영양물이 부족했거나 빛이 식물이 어쨌든 잘 안 커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보시면 외부의 저해 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기상 변화들에 대해서 근데 특히 이제 온도가 겨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 제일 중요할 때가 봄입니다. 봄철에 식물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봄철에 올해가 들어졌지만 굉장히 더웠다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다시 밑으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기온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때 이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되면 굉장히 애들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그해 당해의 식물 상태 전체적으로 안 좋아집니다. 특히 제일 꽃 형태를 그러니까 그 영양 온도 영향을 봄에 제일 많이 받는 부위가 어디 부분이냐면 꽃 부분이에요. 꽃이 꽃은 온도가 떨어지면 온도가 떨어지는 순간에 꽃이 떨어져 버리거나 기능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낙화라고 해서 올해 벚꽃을 제대로 다 못 봤다고 많이들 그러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벚꽃이 좋을 때 한참 좋을 때 어떻게 됐냐면 비 온 다음에 기온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되냐면 벚꽃이 다 떨어져 버려요. 예.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현상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영양 상태가 기본적으로 좋으면 그 상태에서도 꽃을 좀 덜 떨구고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특히 봄 같은 경우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이따 12할 때 보면 시기를 나눠서 드리는데요. 특히 봄 전에 봄이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것들은 그런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니까요. 꼭 잘 하시는 게 좋고요. 봄에 같은 경우가. 그 다음에 잡초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도 좀 하고요. 근데 저거 양분을 잘못 주면 어떻게 되시는지 알죠? 잡초가 더 많아져가지고 식물을 역전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 비료를 줄 때 이 잡초 방제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시면 어떤 선생님들은 비료를 잔뜩 주고 나서 거꾸로 돼가지고 역전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재를 줄 때는 비료를 줄 때는 그 아까 저거는 줄 때 비료에 그 식물에 맞는 비료를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맞는 방법으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비료를 그냥 주는데 넓은 면적에 채소밭을 키우시는데 잡초도 조금씩 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비료를 흩어서 막 뿌려주시면 어떻게 돼요? 예, 같이 크는 거죠, 같이. 근데 비료가 더 그 대부분의 풀들이 훨씬 빨리 큽니다. 왜 빨리 크냐면 특히 이 벽과나 사촉과 중에 특히 사촉과 중에 사촉과 애들은 어떠거냐면 선생님들이 뭐 이런 거 아마 그 전에 수업 시간에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C3, C4 이렇게 식물인데 걔네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C4라고 하는 식물인데 걔네들은 더 빨리 빛도 조금 필요하고 영양분도 조금 필요한데 쟤네들은 여러 번 쓸 수 있거든요. 산소들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더 빨리 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비를 줬는데 얘가 키우는 작물보다 잡초가 더 빨리 크기 시작해서 역전 현상을 벌어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요거는 잡초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 거를 키워서 내 식물을 키워서 내게 커지면서 잡초들이 그 안에 그늘의 밑으로 들어가서
못 크게 한다는 뜻이지. 만약에 저걸 잘못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역전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토양 중에 이거 양분이 용탈되는 거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빗물에 씻겨서 이렇게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밑으로 지하수로 밑으로 내려가 버리거나 아니면 옆으로 쓸려 내려가거나 되는 부분들이고, 휘사는 뭐냐면 날아가는 겁니다. 예, 날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실도 뭐 어쨌든지 없어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이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는, 이렇게 되지 않게도 좀 해야 되고요. 비료를 줄 때조차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줘야 되는 비료들도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주시는 비료 중에 질소질 비료들이 있는데요. 이 질소라는 애가 좀 독특해서 우리 공기 중에 제일 많은 애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저 질소예요. 질소. 질소가 우리 공기 중에 제일 많습니다. 많은 부분 한 70%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공기 중에 질소가 굉장히 많은데 되게 특이한 건 식물들이 질소를 잘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걔네들도 꼭 얼로 줘야 되냐면, 아까 얼로 줘야 된다고 했어요? 질소는? 네, 토양으로 줘야 돼요. 그래서 쟤를 토양으로 내려가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질소 공장에서는 질소를 만들 때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 있으냐면 쟤를 공기 중에 잡아가지고 알갱이화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대신 저게 어떻게 되냐면 산소, 그러니까 습기를 만나면, 그러니까 그 걔네들이 하얀 알갱이로 되어 있는데, 걔네가 하얀 알갱이로 되어 있는 애들이 공기 중을 접촉하면 어떻게 되면 녹아요. 녹아서 물이 되면서 실제의 질소 성분은 어떻게 되냐면 다 휘발되어서 위로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그 물 같은 애를 나중에 땅에 줘봐요. 어떻게 돼요? 질소 성분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줄 때 어떻게 줘야 되냐면, 꼭 어떻게 줘야 되냐면 땅에서 묻어서 줘야 돼요. 흙을 덮어주지 않으면 걔네들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질소비를 열심히 줬는데 애들은 실제로 더 질소의 그 갈급을, 그러니까 갈증을 느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비료마다 특성을 알고 그 맞는 특성에 따라서 비료를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틀리면 접어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들을 또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료가 필요한 것들은 그 식물체들이 이제 굉장히 필요해서 16가지 비료 성분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더 많은 비료들도 최근에 뭐 발견되기도 하고 아주 미세 미량소들이긴 하지만 더 필요하긴 하는데요.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주로 탄소, 산소, 수소들은 어떻게 되냐면 물과 공기로부터 얻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해 주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런 사기꾼이 없긴 하지만 탄소나 산소나 수소를 판 비료를 판다 이러면 이제 사기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일입니다. 탄소, 수소, 산소는 우리가 부담 없이 공기 중에서 그냥 얻을 수 있는 것들이고요. 나머지 이제 원소들이 토양으로부터 얻기 때문에 걔네들을 꼭 해와야 되는데, 그 이들 성분이 이제 모자랄 경우에 대부분 그 인위적으로 비료를 줘야 되는데요. 그 비료를 그 인위적으로 줘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은 비료에 대한 이제 거부성, 이걸 하고 나면 이제 거부감들이 시작하기 전에 많으셔가지고, 아, 우리 집 토양에는 절대 비료를 주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하시는데, 가끔은 이제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여기 서른 선생님들이 다 영양제 한 번씩 주면서 식물도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급할 때가 있습니다. 식물에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정말 그 영양분을 줘야 되는데, 본인들도 약도 드시면서 식물들은, 아, 그래도 우리 식물은 절대로 내가 유기 농산물로 키고 있는 거라서 절대 주면 안 돼. 이러면 이제 그 식물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자라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러다가 죽거나 어려운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그 과하게 쓰는 거에 대해서는 늘 문제가 됩니다. 사람에 쓰는 약도 그렇지만 여기서도 비료도 이제 굉장히 과하게 쓰는 것들은 문제가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료가 식물에 따라 다 다른데, 사람들이 왜 그 유기농산물이 생기고 시작했냐면 이 비료를 아까 말씀드린 다비성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무한대로 주는 거예요. 원래 1kg만 줘도 되는 애를, 아, 2kg만 줄까? 3kg만 줄까?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2, 3kg는 어떻게 돼요? 필요 없는 부분들이에요. 다 어디로 갈까요? 예, 환경 오염 물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얘가 1kg만 필요할 때 1kg만 딱 맞춰 주면 그것들을 다 누가 소비하는 거냐면 식물이 내부적으로 소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식물이 내부적으로 소비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들 남게 만들어 두니까 남은 애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 뭔가에 영향을 주게 되고 다른 데 영향을 피해를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료도 정확하게 알맞게 시비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나중에도 그 땅에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욕심이 생기시니까 비료 약 주라고 하면 어떻게 주냐면요, 비료들 주라면 화분에 요만큼만 주세요, 막 티스푼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들 티스푼 하나씩 안 주세요. 절대로 얼마큼 주시는지 아세요?
아, 한 주먹은 좀 심했고요. 숟갈을 바꾸세요. 밥숟갈로. 티스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 이게 밥숟갈로 주면 더 잘 클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그래서 어떻게 되면 밥숟갈로 줘요. 예. 그럼 이제 줄증 하나 생기죠. 애가 이제 너무 도장해가지고 죽어버리거나. 예. 그리고서 이제 저한테 다시 또 연락을 해요. 이제 제가 식물원에 있으니까 선생님들 중에 이제 저희도 이제 이런 수업 비슷하거나 저희도 이제 강의하는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나면 다시 와가지고 씩씩거리시며 저한테 얘기를 하시죠. 다 죽었다. 애가 되게 잘 크던데 어느 순간에 죽었다. 예. 그러니까 얼만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티스푼 정말 티스푼만 주셨어요. 근데 숟가락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줬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가 보면 대부분 이제 숟가락 한 숟가락. 그럼 티스푼으로 따지면 한 다섯 배에서 열 배 정도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들이 이제 어디로 간 거냐면 이제 과잉이 돼버리니까 특히 이제 뭐 질소 이런 애들이 과잉되면 어떻게 되면 쭉쭉쭉 얘들 다 위로 커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커버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 질소가 쭉쭉쭉 커버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조직이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조직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되죠? 균이나 병들의 침입이 아주 용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 애들은 당연히 그런 병이 한번 오게 되면 방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저한테 이제 뭐라고 그러시길 제가 이제 그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쓰여져 있는 양이 있으면 그 쓰여진 양만큼만 딱 주셔도 돼요. 그거보다 더 많이 주지 않으셔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그 양보다 적게 주시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주시면 조금 적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대부분 분들이 아 이건 좀 적어 보여. 너무 적은 것 같아. 아니 2만원 화분에 요만한 티스푼 하나 주란 말이야? 이러니까 말이 안 되신다고 생각해서 숟가락을 더 많이 주시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을 비를 주실 경우에 문제가 많아집니다. 자, 요거는 지금 뭘 말씀을 드리냐면 요게 농약 사용량입니다. 예, 농약을 사용. 우리나라에 아까 말한 비료라는 정의, 비료법이 있는데 저 비료법은 뭐와 같이 있냐면 농약이랑 비료법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표를 제가 같이 따오면서 한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 농약 사용량이고요, 총 사용량이고요, 예, 농약 그 헥타르당 사용하는 난입니다. 그리고 비료는 어떤 거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비료예요. 우리나라에서 비료 사용하는 양이고요. 그 다음에 헥타르당 비료 사용하는 양은 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자 농약 사용량은 어땠었냐면 2004년도부터 쭉 해가 2014년도 10년까지 있는데 농약 사용량은 쭉 거의 비슷하지다가 언제부터 떨어지냐면 2008년도 9년도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좀 많이 떨어져서 어느 정도 평균 수준 이제 계속 이제 그 위치를 좀 유지하는 요기 지금 요 갈색 노란 요 갈색 걸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헥타르당 사용량은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조금 또 증가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최근에 거의 일정하게 비슷한 양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그 저희가 봐야 될 게 하나가 비료의 총 사용량입니다. 비료 총 사용량이 2006년도에 급감했다가 다시 또 증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위치를 맞추고 최근에 다시 이제 이 양이 이제 그 비슷해지고 그다음에 헥타르당 사용량도 잠깐 급감했다가 이제 이렇게 양들이 증가하는데 우리나라의 농약의 그 농약하고 비료의 사용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전엔 되게 많았어요. 과도하게. 지금 이거 표 뭐 다른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러면 농지가 넓어졌냐? 예. 저기 실제로 그 뭐 농약향을 많이 사용했었으니까 이때 옛날에 이전보다 농약이 그 예를 들면 농지가 그 많이 이제 늘어나거나 아니면 많이 줄었냐? 그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농지 양이 그렇게 많이 들거나 줄진 않았는데 이렇게 그 농약의 어떤 형태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일정하게 가기 시작하는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그 농민들도 농약을 너무 과대하게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비료를 너무 과대하게 사용하는 게 돈만 많이 들고 쓸데없는 일이다라는 것들도 많이 알고 되셨고요. 최근에는 이제 농민들도 많이 그런 것들에 대해 인식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 주면 많이 생산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적정한 양을 지키면서 하고 있다는 것들을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참고로 가져왔던 표입니다. 자, 비료의 종류가 있는데요. 비료의 종류는 이제 그 크게 그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비료 관리법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보통 비료하고 부산물 비료라고 하는 거고요. 또 보통 비료는 보통 이제 또는 이제 무기질 비료하고 또 유기질 비료로도 구분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뒤쪽에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거 단어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에 따라 밑거름을 주는 기비, 이게 밑거름이라는 거는
밑쪽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물을 심으려고 하기 전에 어떤 작물들을 주기 전에 그 전에 땅에다 미리 하는 것들을 기비라고 해요. 기비. 저 단어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밑거름을 주는 거 기비라는 단어를 좀 알아두시면. 저는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 이런 쪽에 일을 하다가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 계속 하시는데 이 단어가 누가 이거 기비예요. 이거 기비를 주셔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기비가 도대체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막 추비처럼 주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요거는 밑거름은 기비다라고 하고 요 육거름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추비. 그러니까 추가로 주는 비료다라는 거 추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또 웃거름 또 아니면 덧거름 이런 단어도 씁니다. 덧거름 이런 단어 쓰는데요. 덧거름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기 웃거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제 위에다 주는 비료 해서 그걸 추비라고 하는데 저 기비랑 추비라는 단어는 좀 알아두셔야 나중에 어디 가서도 얘기하실 때도 그렇고 또 누가 이제 아, 이 비료는 기비로 주세요 아니면 추비로 주세요 그러면 그때 맞게 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비를 줘야 되는 애를 추비를 주거나 추비를 줘야 되는 기비를 줘버리면 문제가 굉장히 커져요. 그 대표적인 예를 드리면 이 밑거름으로 줘야 되는 기비 애들은 아까 붕괴 속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속성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쟤네들은요? 기비를 줘야 되는 애들은 길어야죠. 오랫동안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기비를 주는 애들을 딱 줬는데 한 달 만에 딱 없어져요. 작물은 약 한 6개월 정도 커야 되는데 한 달 만에 다 끝났어.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어떻게 되냐면 계속 뭘 줘야 되냐면 그 다음에 추비를 줘야 되는 덧걸음을 계속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통은 기비를 잘 주고 나면 추비를 많이 안 해도 돼요. 근데 추비를 기비를 할 때 잘못 비료를 선택해가지고 적은 비료를 주고 나니까 그러니까 빨리 양을 부족하게 준 게 아니라 이 지속 시간이 보통 적은 거를 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본인들이 이제 애가 어느 순간에 잘 안 자라고 보이는 것들이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른 비료를 계속 또 추비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다른 그러니까 비용도 더 발생하고 힘도 더 들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추비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추비는 기본적으로 빨리 나타나야 되죠. 내가 줬는데 추비는 어떻게 되면 효과가 빨리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줬는데 효과가 한 6개월 정도 이후부터 막 3개월 이후부터 나오면 안 되거든요. 쟤는 딱 주자마자 어떻게 돼야 돼요? 한 일주일 안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이 추비를 이 기비 주는 것처럼 오랫동안 지속되는 애를 주면 조금 조금씩 나와가지고 실제로 회복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체가 한 곳만 회복이 늦어져도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균형이 무너지면서 죽거나 아니면 상태가 안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추비는 우리가 말하는 그 병원에서 가셨던 선생님들 링겔 하나씩 맞잖아요. 힘들면. 그런 것처럼 딱 한 대 맞으면 다음날 좀 쌩쌩해져야 되는데 맞고 나서도 쌩쌩해지지 않는 상황이 되면 피곤한 거죠. 얘네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개의 비료는 사실은 되게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또 어떤 내용이냐면 잘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걸 또 반대로 쓰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럼 어떤 게 기비인 거죠? 아, 그거는 이제 제가 뒤에서 좀 자세히 그 하시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좀 아셔야 제가 뒤쪽에 설명드릴 때도 그 부분들은 또 이해하기 좀 편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원료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동물질도 있고요. 식물질도 있고 광물질, 잡질이라는 것만 여러 섞여 있는 거고요. 식물질 비료들은 많이 아시잖아요. 저희가 뭐. 덩이라고 하는 것들, 분비물들, 예. 변들, 이런 것들 다. 예. 근데 굉장히 좋은 것들이죠. 근데 쟤도 이 동물질 비료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이건 좀 알아서 적어주세요. 제가 이거 적진 않았지만 좀 잘 알아주셔야 될 중에 동물질 비료 중에서 질소질 비료가 많아서 주면 효과가 좋은데 조심해서 줘야 될 순위가 있어요. 제일 먼저, 제일 위험한 애가 제일 많은 애가 누구냐면 괴분이에요. 닭똥. 닭똥은 효과가 좋습니다. 아주 효과가 좋아요. 대신 그런데 닭똥을 많이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순간적으로 너무 영양분이 과해져서 어떻게 되냐면 죽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닭똥이라고 하는 괴분이라고 하는 애는 굉장히 그 영양분 상태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 괴분입니다. 이렇게 예. 닭개짜를 쓰는 괴분은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괴분으로 만든 비료다라고 이제 이 유기농 비료인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요즘 유기농산물 뭐 이런 거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주로 화학비를 안 쓰시려고 하고 이제 저런 거 많이 쓰려고 하는데 개분 해놓고 나서 땅에다 개분 엄청 많이 넣고 나서 땅에 그 퇴비는 많이 주면 좋대 그래가지고 그냥 저걸 많이 다 잔뜩 넣고 식물 딱 심었는데 식물이 초기에 크다가 다 쓰러져 죽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애가 초기에 요만한데 조만한 제가 자는군요. 애가 조만한데 저기다가 그 닌겔 맨날 맞춰가지고 야 너 빨리빨리 커 이러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영양분이 엄청 많아가지고 애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어릴 때 조그만 때는 조그만 때 어릴 때 어떻게 되냐면 그 상태에서
그 준비원의 괴분인적에 이제 부패가 되면서 영양분도 많이 나오지만 균들하고 경합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식물이 계속 끊임없이. 근데 그때 늘 누구한테 짓냐면 균들의 경합에서 집니다. 그래서 괴분을 사용하고 나면 식물체가 어릴 때 잘 죽어요. 아주 잘 죽어요. 그리고 특히 어느 경우에 또 많이 죽냐면 터널 씌웠을 때 봄에 감자나 뭐 고구마 이런 거 심으시려고 터널 이렇게 씌우시고 여기다가 안에다가 식물 심잖아요. 그죠? 근데 심었는데 괴분을 많이 줬다 그러면 괴분 가스가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저 가스가 사기 조금 나오면서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걸로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재배하기 안 좋으니까 설명을 자세히 드리지는 않지만 이게 비닐을 씌웠을 경우에도 비닐을 만약에 위에다 심을 때 개분이나 돈분들을 유기물들을 많이 시비했으면 어떻게 되냐면 심기 전에 며칠 전에 뜨려면 하루나 이틀 전에 구멍을 미리 뚫어 놓으셔야 돼요. 그날 뚫고서 그날 심는 식물들은요 대부분 아주 많이 죽어요. 그리고서 원인을 모르는데 접집은 안 좋은데 왜 우리 집은 왜 죽을까 이런 경우 되게 많이 생기는데 저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비닐 봉 그걸 미리 뚫고 안 뚫고 차이가 뭐냐면 특히 저 개분이 많아지면 아까 말씀드린 가스가 엄청 많이 발생되는데 그 가스들이 어떻게 보면 가득 차 있어요. 그렇다가 그냥 심고 나서 이게 잘 안 서 있으니까 열어놓으면 좋은데 열어놓는 게 아니라 주변을 다 흙으로 이렇게 덮어버리면서 다시 여기가 그 공기 상태가 진공 상태로 딱 되면서 공기가 못 통하게 만들어지네 바깥쪽이랑.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 저 공기를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가스를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식물체가 크다가 그냥 이유 없이 물도 많이 줬는데 이유 없이 다 꼬꼬라서 죽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원인들이 저기 있습니다. 특히 그 괴분을 많이 쓰시는 경우가 요즘 유기농산물 많이 생산하신다고 하시면서 저거 많이 쓰시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 가끔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경우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옆집에 만약 옆집은 똑같은 걸 했는데도 똑같은 양을 썼는데 옆집은 그냥 그 비닐 안 씌우고 예를 들면 그냥 심었는데 그 집은 잘 크는데 우리 집 건 죽는다 그러면 그 원인이 되게 큰 거예요. 그리고 괴분 다음에 영양분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돈분입니다. 돈분. 예. 돼지 똥. 예, 돼지. 돼지의 그 동이 이 개분 다음으로 좋은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예, 돼지 고기도 좋아하지만, 예, 그것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적절히 그 질소질이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애들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우분입니다. 우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분이 되게 좋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우분이 좋기는 해요. 근데 우분이 뭐가 부족하냐 하면 질소질이 좀 부족해요. 질소질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분을 많이 쓰면 질소질을 좀 약간 공급을 추가적으로 다른 걸 해야 되는 필요가 좀 생기세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어서 이 세 개가 있으니까 주로 이제 어떤 경우에 비료들을 제일 많이 사시면 그러니까 퇴비를 하실 때 좀 사시면 좋으냐면 이 개분이 한 40% 내외로 있는 애 정도, 40에서 한 50% 밑으로 있는 애들을, 그러니까 위로 더 올라가면 안 돼요. 50% 넘어가면 좀 너무 과해집니다. 그러니까 50% 이하가 되는, 하고, 그 다음에 돈분이랑 우분이랑 같이 섞어서 나오는 그 퇴비들이 따로 있어요. 사실 때, 이 동물질 비료를 사실 때, 그런 비료를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얜 개분을 몇 퍼센트 섞었다. 근데 저는 이제 제일 좋아하는 퍼센트가 40% 정도예요. 40% 정도 쓰고 그 밑에 이제 하는 건데 요거만 이제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 텐데요. 이 개분을 쓰실 때는 되도록이면 사고 나서 최소한 한 달이나 두 달 미리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밖에다 내놓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숙 썩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더 썩게 놔두세요. 그리고 나서 쓰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식물원 같은 경우도 저런 경우 우리 식물원에서 어떻게 하냐면 저걸 같은 경우를 1년 전에 미리 사놔요. 차로 막 우리는 이제 차로 막 몇 차씩 사니까 차로 몇 차를 미리 사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써요 항상. 그럼 이제 단점은 뭐냐면 그렇게 1년 동안 저축을 해두면 양분의 효과는 떨어져요. 예를 들면 처음에 그 100이라고 처음에 사자마자가 그 양분의 전체 좋은 양분의 100이라고 치면 얘네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영양분의 이제 영양분 정도가 특히 질소질 이런 것들이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1년 지나면 어느 정도 그 평균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한 60%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60, 70%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왜냐하면 그렇게 쓰는 게 훨씬 좋은 게 그래야지만 오히려 해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주면 되거든요. 양을 좀 더 늘리면 되지만 예를 들면 해는 당하지 않아요. 근데 쟤를 만약에 그냥 사용했을 경우에 가끔 가다가 저게 덜 부속된 거, 덜 썩은 애들을 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들이 식물체에 해가 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아주. 아, 예. 얘네들이 가끔 생기죠. 네, 예. 여기 보면은 특히 집안에서 쓸 때는 이제 생기죠. 근데 쟤네들 어떻게 하시는 게 사실 좋으냐면요. 비료가 안 생기려면 막으로 놓으시고요.
그 비닐, 투명 비닐 있죠? 투명 비닐로 쌓아놓으세요. 완전히 쌓아놓으세요. 뒤집어놓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뜨거워서 균들이 못 살아요, 잘. 부숙은 빨리 되고요. 특히 봄에 저렇게 해놓으면 부숙은 빨리 되고 어떻게 되냐면 균들은 잘 안 생겨요. 근데 저거를 그냥 열어놓으시면 이제 적당한 온도에 적당한 기온이 되니까 애들이 이제 많이 살아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 그렇게 되면은 그 제 차는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하고 가끔 이제 한번 열어서 이게 한 번씩 뒤집어, 양이 많지 않으면 한 번씩 뒤집어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희는 어차피 한 1년을 두기 때문에 뭐 뒤집거나 이런 현상은 안 하는데요. 왜냐면 가스가 찼기 때문에 앞뒤로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 놓으면 몇 정도 안 되면 수고스럽지만 해주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말리면 안 돼요. 퇴비는 말리시면 꽝이에요. 아, 대만간 그거는 그냥 차라리 비닐을 덮어서 다시 그냥 비닐을 덮어 놓으세요. 해서. 저거, 그, 퇴비를 혹시라도 지금 아주 냄새 나신다고 생각해서 그냥 말리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말리면 꽝이 돼요. 비닐에다가 이렇게 네. 네, 그렇죠. 썩는 거죠. 더 썩으라고 하는 거예요. 더 썩으라고. 완전히 썩으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썩으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덜 썩, 퇴비는 덜 썩었을 때 문제가 생겨요, 애들. 그러니까 저거는 왜 그러냐면, 자, 요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식물이 이제 위에 이렇게, 이게 반대로 그랬네요. 네. 이렇게 식물이 있으면 뿌리가 있는데요. 덜 썩은 비료가 어떤 현상을 벌이냐면, 덜 썩은 부속 비료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썩히려면 누가 와야 되죠? 예, 미생물이 와야 돼요. 미생물이 여기를 와요. 미생물이 와서 이제 붙어요. 땅에 붙는데. 땅에 이제 그 퇴비가, 덜 썩은 퇴비가 들어갔을 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뿌리도 이제 이 영분을 요구해서 쫓아가고요. 이 균도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요, 같이. 근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균이 식물의 뿌리보다 훨씬 빨리 양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더 빨리 번식을 하면서 양분을 빨리빨리 분해하는데 그것들에 제일 많이 필요할 때가 이제 뭐냐면 영양분을 빨리 소비하는데 특히 많이 필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질소라는 애. 이 섞일 때 가장 필요한 애가 누구냐면 질소라는 애가 필요해요. 질소라는 애를 필요로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순간적으로 여기 가서 주변에 있는 질소들을 다 끌어다녀요. 이쪽으로. 그 균들이 다 가져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 있는 질소들이 다 없어지니까 식물이 순간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질소가 부족한 걸 느끼게 되는 현상을 벌어져요. 순간적으로 식물이 질소가 부족해져서 실제로 저거의 명칭도 있어요. 질소가 부족해지는 현상을 보이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서 질소가 부족해지는 경우 덜 썩은 퇴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심하면 이게 더 농도가 높다. 어떻게 보면 뿌리가 나왔을 때 뿌리에 있는 수분을 오히려 이쪽에 있는 영양분이 가져, 그러니까 그 덜 썩은 퇴비가 가져가 버려요. 그 다음에 농도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뿌리가 뿌리들이 그 비료에 닿자마자, 유기물에 닿자마자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해를 주는 경우도 생겨요. 더 농도가 높아지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덜 썩은 비료를 주는 건 비료를 안 주는 것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료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썩어야 됩니다. 완전히 썩어야 돼요. 완전히 썩은 비료는 냄새도 적게 납니다. 거의 냄새가 별로 없어요. 개분도 냄새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잘 썩은 개분을 사는 방법은 사실은 이건 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냄새를 이렇게 좀 맡아보면 아직 냄새가 많이 나는 애는 덜 썩은 애예요. 그러니까 다 썩은 애들은 냄새가 거의 없어요. 뿌려놔도 하루 정도만 냄새 밭에서 좀 냄새 나다가 다음날이면 뿌렸나? 뭐 이런 정도의 냄새가 없어집니다. 예. 달라요. 이 퇴비는 그 화학 비료랑은 좀 다릅니다. 퇴비에는 또 뭐가 존재하냐면 완충이라는 능력이 존재해요. 그래서 퇴비는 가지고 있다 영양분을 조금씩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화학 비료는 어떻게 되냐면 덩어리도 그냥 있다 보니까 걔는 한 번에 쫙 나오죠. 어쨌든 주변에 바로 영양을 바로 주고요. 쟤는 그 식물들이 들어가서 뿌리가 들어가서 필요한 영양분을 빨아먹을 수 있게 천천히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천천히 주는 영양이 있어서 조금 양 그 퇴비는 과하게 줬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많이요. 예. 퇴비라는 것들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서 그래요. 그거는 좀 이따 그럼 제가 다시 또 한번 설명 드릴게요. 예. 원료에 따른 비료들 중에 보시면 동물질, 식물질, 광물질, 잡질 비료가 있는데 식물질 비료는 뭐 잘 아시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진짜 퇴비라고 하는 퇴비들이고요. 광물질 비료들은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화학 비료들이 대부분 광물질 성분을 가지고 만든 비료들입니다. 잡질 비료들은 이제 섞은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체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로 나눠서 비료를 하는데 주로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주는 것들은 고체 비료를 많이 많고요. 액체 비료는 이제 굉장히 극히 적고요. 기체 비료는 더 적습니다. 기체 비료는 아주 거의 쓸 경우가 여러분들은 잘 쓰실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잘 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고체나 액체 비료들을 많이 쓰시고요. 함유에 따라서 이제 질소질이냐, 질소가 많이 들어있는 비료냐, 인산질이 많이 들어있는 비료냐, 칼륨질이냐, 규산질 비료냐, 아니면 석회질 비료냐에 따라서
함유 성분에 따라서 나누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뒤쪽에 가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그 비료의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에 보면 12 방법을 보시면 이제 밑거름 아까 말씀드린 밑거름 작물에 심기 전에 주는 거름, 그다음에 이걸 아까 기비라고 한 비료죠. 예, 덧거름 작물이 있을 때 주는 덧거름이 좀 필요하시고요. 그 이삿거름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삿거름은 그 이 덧거름이랑은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 이삿거름은 뭐냐면 이거는 보통 식물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채소들은 별로 없고요. 화본과나 그 이삭이 빠지는 애들이라고 하는 그 초분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벽과나 벼, 뭐 그다음에 사초, 뭐 보리, 모리 이런 알고 있는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이삭이 빠질 때, 이삭이 위로 올라올 때 요 영양분이 특히 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는 거름을 이삿거름이라고 하는 거름입니다. 자, 12 방법은 이제 연면십이라는 것들인데 이건 엽에다 직접 뿌려주는 건데요. 이거는 그 뒤에 이제 또 설명을 자세히 좀 드리겠지만 연면십이는 주로 이제 물로 된 액체로 된 것들을 뿌려주는 방법들이고요. 이제 우리가 주로 하는 것들은 토양십이, 토양에다 이제 뿌려주는 방법들이고요. 배합 여부에 따라서 단일 비료는 질소만 있는 한 가지 비료가 있는가 하면 질소, 인산, 뭐 칼륨, 뭐 마그네슘 안에 섞여 있는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배합 비료, 섞여 있는 비료가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시면 좋고요. 아까 비료의 지속성, 얼만큼 이제 녹아나느냐 이것들에 따라서 속효성 비료, 완효성 비료, 지효성 비료 이렇게 나누는데 속효성 비료는 아주 빠르게 정말 나오는 거고요. 완효성 비료는 이제 속효성보다는 좀 더 늦게 나오지만 지효성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나오는 것들이고 지효성은 굉장히 오랫동안 나오는 비료입니다. 근데 비료 중에 사실 이 지효성 비료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그 공정 중에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지만 그 외국에서 특히 이제 저 비료들을 굉장히 많이 생산 수입해 들어와요.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뭐 그 네덜란드라든가 아니면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 특히 많이 수입해 가지고 오는데 그 이 지효성 비료를 만들기 어려운 게 그 어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재료들 중에서 성분들 중에서 일부가 적게 조금씩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나와야 되는데 그게 천천히 붕괴되면서 그게 이제 부서지는 거거든요. 천천히 부서지면 천천히 오랫동안 나오게 해주려면 그 붕괴 속도가 일정하게 나오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래 생각할 때는 그게 그냥 심어놓고 그냥 빨리 나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게 천천히 오랜 동안 같은 양이 나오게 하는 이 지효성 비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비료가 지효성 비료를 사면 좀 비싸요. 다른 이 속효성 비료보다. 속효성 비료는 굉장히 쌉니다. 유한 뭐 이런 비료들은 뭐 굉장히 싼 비료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그 생리적 반응에 따라서 뭐 생리적 산성 비료. 여기는 생리적 산성 비료, 생리적 중성 비료, 생리적 알칼리성 비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들은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름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뭐 황산 암모늄이라고 하는 유한이라고 하는 비료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속효성 비료다가 이제 요 유한이라는 비료가 있어요. 밑에 보면 또 하나 알아야 될 비료 중에 하나가 요소예요. 요소. 요소 비료 많이 들어봤죠? 예, 질소줄 비료 중에 대표적인 비료 중에 하나입니다. 저 요소줄 비료는 잘 아셔야 되는 비료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가 또 그 가끔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성인비라고 하는 알칼리성 비료가 있어요. 예, 석회질소라고 하는 비료랑 이것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비료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쟤네들을 나중에 가서 봤을 때 우리가 어차피 적어 주세요라고 얘기는 못 하는데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비료의 뒷면을 딱 보면 비료 성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쟤네들이. 그래서 쟤네들이 몇 퍼센트 있구나라는 걸 보시면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아실 수 있게 좀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비료의 차이점들이 있는데요. 여기 무기질 비료도 있고 이제 유기질 비료가 있는데 무기질 비료는 그 무기화합물로 만든 비료예요. 우리가 말하는 화학 비료를 대부분 말해요. 그래서 이 화학 공정에서 만들어진 비료를 무기질 비료라고 하고요. 유기질 비료는 우리가 일명 퇴비라고 하는 비료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동물성 비료들 뭐 이런 비료들이 대부분 이 그 유기질 비료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화학 대부분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비료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이 화학 비료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질소, 인산, 칼륨 중에서 또 알아야 될 게 단일 비료, 단비라고 하는데 하나만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 비료 여러 가지 성분을 가지고 있는 복비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요거는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성분 함량을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료 사러 가면 비료 포대 그 비료의 포대에 이렇게 숫자가 섞여 있어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아무 쓰임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 숫자는 의미를 뭐 하냐면 이 순서예요.
NPK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애가 질소의 양이에요. 질소의 양이고요. P, 인산의 양이고, 예. 칼륨의 양입니다. 이게. M, 이게 숫자가 그냥 숫자만 쭉 써있으면, 거기로 뭐라고 안 써있어도 어떻게 돼야 되냐면, 보시고, 아, 제가 NPK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저걸 잘 알아주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질소질 비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주로 어떻게 되냐면, 키 크는 데 영향을 많이 주고요. 이 NPK를,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땅으로 쳤을 때, 여기 많이 그 요구되는 애가 맨 꼭대기부터 어떻게 되냐면, 얘가 제일 많이 요구되는 애 중에 하나가 입이 빨리 크고 하는 애들 제일 빨리,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는 애가 이 질소라는 애예요. 그래서 위에 좀 잘 안 크고 있다, 애들이 잘 안 크는 것 같다, 제일 먼저 줘야 되는 비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질소질 비료예요. 질소질 성분이 있는 애를 줘야 돼요. 그 다음에 P라는 애는 뭐냐면, P, 이 P는 주로 어디에 관계가 맞냐면, 이 줄기하고요, 줄기하고 그 다음에 이 열매들 맺는 데 영향을 많이 미쳐요. 예. 열매들 맺는 데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그 줄기가 튼튼해지고 영양분이 재료들이 많아져 있다, 그럼 누구가 해야 되냐면 피. 물론 뭐 이게 모든 식물에서 정답 뭐 이렇게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은 이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K는 누구냐면, K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뿌리의 발달, P하고 K는 이제 뿌리의 발달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또 하나가 K는 또 뭐냐면 열매들이 잘 성숙하고 맺는데, 그러니까 잘 붙어있고 오래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P하고 K는 열매랑 줄기를 튼튼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N은, 질소는 누구를 어떤 거냐면 주로 크고 잎이 넓어지고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나무가 잘 안 자란다, 옆집보다 잘 안 커, 이게 그 나도 키가 작은데 얘도 키가 별로 안 작으면 기분이니까 좀 더 크게 하고 싶다, 그래서 사실 때 뭐 사셔야 되냐면, 얘가 높은 애를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가 높은,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면 거꾸로 이렇게 13이 일로 가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3, 2 뭐 이렇게 돼 있는 애 사면, 예, 똑같은 수치처럼, 비슷한 수치처럼 보여지만 전혀 다른 애예요. 얘는 K가 많은 애라 가지고 많이 줘봐야 질소질 비료가 없어서 별로 안 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질소질 비료가 0인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도 이렇게 반대로 뭐 40 0, 0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뭐만 있죠? 질소만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는 질소만 있는 애예요. 완전 질소만 있는 애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뒤에 칼이가 많은 애고요, 중간에 피가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비료를 사실 때 우리 비료가 좀 성장에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질소질 비료가 많은 애를 줘야 되고요. 근데 대부분 질소가 너무 많은 애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누구를 많이 있는 애를 주냐면, 대부분 선생님들은 여기 피 중간에 있는 애가 좀 많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로 따졌을 때 저 같으면 예를 들면 이런 비료가 있지는 않지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형태를 가져가는 애가 제일 좋습니다. 질소질 비료는 좀 적고요, 그 인산이 좀 많은 애가 좋습니다. 아까 인산을 쭉 앞장으로 좀 넘겨보시겠어요? 제일 첫 장으로, 제 수업에 제일 첫 장으로 넘겨보시면, 피가 인산이 무슨 일을 주로 한다고 했나요? 네. 그 인산이라는 애들이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그 완충제 역할을 되게 많이 하고, 아까 말씀드린 줄기나 세포를 만드는 역할을 되게 많이 하는 애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가 많이 없으면 그런 활동을 활발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질소도 그렇지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 그리고 피는 약간 과잉이 됐을 때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요소 중에 하나고요, 질소는 과잉이 되면 아주 효과가 바로 나타나면서 문제가 생기는 애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형태의 비료를 좀 많이 사서 쓰셔라라고 얘기하지만, 급하실 때는 저거 쓰시면 안 되고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바꿔서 쓰셔야 합니다. 자, 비료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사실 이거보다도 아마 100배쯤은 더 많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수입하는 비료까지인데, 이건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비료 종류인데, 뭐 이걸 다 외우시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만, 아, 비료 중에 어떤 비료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읽어보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일 비료라고 하는 건 비료 한 성분만 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질소질 비료, 인산질, 칼륨, 석회질, 규산질, 고토. 고토라고 하는 것들은 뭔지 아시죠? 고토는 뭔가요? Mg, 마그네슘. 그리고 여기 규산질 비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규산질은 누가 많이, 특별히 누구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어요? 벽과랑 사초과 애들. 요즘은
요즘 저 그 트렌드 중에 하나 잘 아시잖아요. 정원에서 제일 트렌드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그 가을, 겨울 뭐 가을이나 이제 가을 넘어가지고 보통 그 갈대나 이런 애들 요즘 많이 만드는 게 식물원에서 유행이에요. 그래서 색깔 있는 갈대들 막 만들고 그러는데 그 갈대들을 키울 때도 제가 그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 많이 하는데 이 규산질비를 좀 줘라 꼭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대가 잘 써 겨울 동안에 잘 쓰러지지 않고 도장하지 않고 잘 쓰러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해충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 필요한 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규산질비는 그래서 따로 있는 거예요. 여기 대부분의 위에 있는 애들은 요 애들은 다 대부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NPK에서 앞에 있는 애 빼고 NPK에 들어있는 애들이지만 특별히 별로 안 필요한데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을까? 얘는 왜 만들었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벼에 많이 줘야 되는 비료 중 하나니까 예, 특별히 하나로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만들 정도고요. 예. 근데 요즘은 사실 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그라스 가든 그라스라고 하는 그라스 애들을 관리하는 데도 좀 필요한 비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실제로 좀 그라스 가든에 만들 때 이런 비료들을 조금씩 더 주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좀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복합비료입니다. 복합보는 1종 복합비료, 2종 복합비료, 3종 복합비료, 4종 복합비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대부분 많이 쓰시는 비료들은 보통 1종이나 2종 비료들을 제일 많이 쓰시고요. 4종은 보시면 뭐냐면 액체비료를 4종 비료라고 얘기를 해요. 예, 액비를요. 요거는 이제 뒤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하시고요. 밀양호소들을 뭐 붕산이라든가 뭐 붕소라든가 이런 애들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비료들이 따로 있고요. 여기 제올라이트, 벤토라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무슨 거냐면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라고 혹시라도 요거는 토양 개량제입니다.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토양들을 다른 성분으로 만들어주거나 예를 들면 토양들이 너무 끈기가 없다 뭐 이런 것들 저런 거 섞어가지고 같이 토양을 끈기 있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걸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보면 부산물 비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선생님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부산물 비료랑 실제로는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부산물 비료랑 퇴비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퇴비는 실제 정확한 퇴비는 어떻게 만드는 퇴비냐면 퇴비는 정확하게 만들려면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 순수하게 나뭇잎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풀 중에 지금쯤 이제 풀을 베어야 되는데요. 풀을 베어서 걔를 썩힌 애예요. 세지를 퇴비를 많이 주세요, 주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그 하신 강사 선생님이 두 가지의 단어를 혼돈하면서 설명을 하셔서 그래요. 퇴비는 많이 줘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퇴비를 많이 줘서 문제가 생긴 적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퇴비를 많이 줘서 문제가 생기는 적은 없어요. 누굴 많이 줘서 문제가 되냐면 누구 때문에 그러면요? 부산물 비료를 많이 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누구 말했었어요? 개분, 돈분 이런 애들이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가축 분유들 애들 문제가 제일 많이 됩니다. 얘네들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많이 나오는 애들 중에 어떤 애들도 있냐 하면 그 부숙 분뇨 잔분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분뇨 잔분이 또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요. 걔는 좀 사실은 좀 문제가 좀 되긴 하는데 한동안 그 하다가 요즘 또 안 나오긴 하는데요. 그 하수 정말 처리장 가면 그 밑에 이제 하고 나면 그 슬러지들이 생기잖아요. 쫙 그 슬러지 가지고 한동안 뭘 만들었냐면 다 이제 어차피 유기물 덩어리니까 걔네가 그죠? 뭐 그 생활 폐수들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다 해서 다 모아가지고 만든 슬러지들이니까 이제 생긴 그것들이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옛날에 섞여가지고 그걸 비료로 판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기물 함량도 높고 되게 좋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걔네들은요? 걔네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금속이 문제예요. 그 안에 중금속이 많았어요. 퇴비 안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최근에는 그걸 안 하는데 예전에는 그것도 한 적도 있었어요. 많이. 그래서 그거 혹시라도 누가 준다 해가지고 쓰시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중금속 덩어리를 먹을 수도 있어요 식물에서.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거는 쓰는 게 그닥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걔는 따로 그냥 처리를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 식물의 영양분으로 쓰는 건 그게 합당치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퇴비는 문제가 없는데 이 유기질 비료는 많이 주면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개분 같은 경우가 영양분이 엄청 많은데. 이제 그거를 퇴비랑 약간 혼동하셔가지고 있는데 퇴비는 실제로 완전히 우리가 자연 속에서 얻는 뭐 예를 들면 그 풀이라든가 풀 중에서도 원래 건초는 안 돼요. 마른 풀은 또 안 돼요. 그러니까 파란 풀을 섞여서 지금쯤 잘라서 섞여서 순수하게 섞여서 만드는 애예요. 굉장히 과정도 어렵고요. 완전히 귀찮아요. 엄청 귀찮아요. 집 풀어야 되는데 그게 건초는 잘 안 돼요 원래는. 건초, 그러니까 마른 풀로 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거냐면 완전히 녹색으로 된, 예. 그러니까 녹비로만 할 수 있어요. 녹비를 지금쯤 비어요, 베어요. 베어서 어떻게 되냐면 걔를 비닐에다 씌우는데 비닐에다 씌워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걔네가 온도 유지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순간적으로 이제 균들이 쫙 자라기 시작하면 굉장히 높은 열까지 올라갑니다. 최대 70도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 안이 내부가.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또 균들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걔네를 중간에 열어가지고 다시 걔네를 뒤집어주기도 하고, 예. 거기다가 그 양분이 부족하니까 덜 썩으면 미생물 첨가제도 조금씩 주고 그래야 돼요. 옛날에 그래서 뭘 줬냐. 미생물 부족하거나 하니까 물을 뿌리기도 해야 돼요. 수분을 더 주기도 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뭐냐면 인분이나 아니면 돼지, 닭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뿌려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아까 뭘 먹어야 되냐면 질소를 먹고 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뿌려가지고 같이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풀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테이비 자체를 완전히 순수하게 테이비를 만들었다. 걔는 문제가 전혀 안 돼요. 그럼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고 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유기농산물이라는 농산물을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원래 유기농산물은 그걸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게 정말 유기농산물이거든요. 근데 되게 어려우니까 이제 많이들 어떻게 썼겠냐면 테이비바는 어려우니까 주로 이 부산물 테이비랑 같이 섞어서 하죠. 부산물 비료랑 많은 분들이. 근데 부산물 비료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쓰면 문제가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과하게 쓰면 실제로 반응이 팍팍 나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괴분 같은 경우 많이 쓰면 토양이 갑자기 막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애들 식물체가 잘 자라는 되게 연약하게 자라고. 왜냐면 지수들 성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개분 말고 돈분이나 만약에 우분 같은 경우 많이 써봐야 우분은 사실 그 많이 써도 지수질비 성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많이 줘도 크게 문제가 또 좀 많이 안 돼요. 돼지나 이제, 예, 돼지 근질 많이 해요. 근데 이게 개분은 그 안에 그 지수질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질비료랑 진짜 순수 퇴비랑은 좀 다르다라는 거 좀 알아두고 퇴비를 만드는 건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고요. 나중에 어디 가서 이 퇴비 만드는 거 퇴비를 만드는 것만 좀 한번 배워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퇴비를 만드시면 내 땅을 정말 그 유기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걸 먹는데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거기서 만드실 때 그 만드는 방법들이 이제 되게 까다롭고 귀찮습니다. 왜냐하면 뒤집어줘 몇 번 두세 번 뒤집어야 되고요. 뒤집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온도를 잘못 맞추면 안 썩어요. 안 썩으면 어떻게 돼요? 부숙된 퇴비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예 퇴비를 안 주는 것보다 나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부숙된 퇴비가 돼버리면 안 돼요. 완전히 퇴비를 섞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온도도 맞춰야 되고 중간중간 뒤집으셔야 되고 수분도 공급해줘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고 걔네들이 썩으면서 어떤 것들이 발생하면 물이 밑에 발생해요. 그래서 그 물들이 또 토양이나 다른 데 오염되지 않도록 시설도 만드셔야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또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식물원에서도 그 구역이 따로 있어서 그 저희는 이제 원래 그 아까 말한 녹비로 해야 되게 좋은데 녹비를 할 수 없으니까 대부분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가을에 낙엽을 갖다가 해요. 가을 낙엽을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썩혀야 돼요. 그러니까 금방 퇴비가 금방 되지 않고 보통 퇴비는 1년에 다 만들 수 있어요. 한 1년 정도면 녹비로 된 퇴비는 1년 동안 다 만들 수 있는데 그 낙엽으로 된 퇴비들은 한 3년에서 4년 이상 더 썩어야 돼요. 그리고도 잘 안 썩어서 이 낙엽이 원래는 그 낙엽의 형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원래 식물체 형태가 보이면 안 돼요. 완전히 흙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어쨌든 아니 좋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거를 할 거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목적이 두 가지. 첫 번째 목적은 내가 단순히 이제 피복하는 거냐. 네, 목적을 갖고 하셔야죠. 목적 피복용으로 갈았을 때는 피복용으로 쓰시면 돼요. 근데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기 있는 균, 그러니까 병해충은 어느 정도 그냥 감수를 좀 하셔야 돼요. 병해충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퇴비는 아까 어떻다 그랬어요? 80도, 70도 되는 온도에서 완전히 얘가 썩었기 때문에 균이 없어요. 그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균 자체가 별로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무해한 균들은 거의 없습니다. 충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낙엽을 그냥 깔아놓는 건 거기에 예전에 있었던 뭐 해충들이나 균들이 그냥 살았던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키우고 있는 식물체 나무들한테 붙을 수 있죠. 예, 그거는 감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깔게 되는. 근데 대신 이제 좋은 거는 땅에 깔고 나니까 뭐 풀이 잘 안 난다든가 다른 풀들이 잘 안 난다든가 아니면은 뭐 땅의 습도가 조절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장점은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장점을 다 가지고 보시면서 확인하셔야죠. 그렇죠. 원래는 더 썩은 낙엽을 깎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썩은 낙엽을 두껍게 깔아주는 것들이 실제로는 더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이제 좀 돈도 많이 들고 좀 비싸죠. 더 훨씬 비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어렵긴 하죠. 면적이 더 넓어지면 더 힘들어집니다.
저희 식물원처럼 면적이 넓어지면 아주 힘들어져요. 이제 그 다음에는 그걸 하는 게. 그래서 매년 그 넓은 면적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부 면적만 해요. 일부. 요 A 사이트만 오늘, 요 지역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돌려줘요. 전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면적이 넓어지면. 근데 유기질 비료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박, 그 다음에 골분, 뭐 이런 거, 그 골분이라는 건 뼈가루예요. 뼈가루들. 대두박도 많이 썼는데 요즘 대두박은 많이 안 쓰는데, 대두박은 뭐냐면 기름 짜고 남는, 예. 요즘 많이 안 쓰는데요. 뭐 최종 유박이라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기름 짜거나 그 종자를 이렇게 하고 난 거, 깻묵이라고 생각하시면 깻묵 같은 애들을 다 그런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짜거나 이렇게 해서 썩히거나 이렇게 만든 애들을 대부분 다 이 유박이라고 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기타 등등에 되게 많은 애들이 그 있는데. 그 여기 온이라고 하는 애가 아까 그런 애예요. 하수 온이 이런 거가 아까 그 쓰레기들, 우리가 슬러지라고 하는 쓰레기를 모아서 하는 애들 좀 있는데, 다양한 애들이 좀 있습니다. 미생물 비료도 있는데요. 미생물 비료는 토양 미생물 제재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양에 그 미생물이 그 좀 넣어줘서 토양이 좀 이렇게 그 미생물들이 토양에서 그 다른 것들을 좀 섞여가지고 우리가 식물들이 잘 쓸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것들을 주는 것도 미생물 제재라고 하는 애들 좀 많이 쓰는데, 요즘 요것도 이제 많이 쓰는 분들이 좀 많죠. 그리고 특히 그 농사 짓는 분들은 많이 쓰세요. 특히 과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토양에다가 쭉 놓고 나서 그 심고 나서 과수를 쭉 딸 때 이 미생물 제재를 중간중간에 한 번씩 뿌려주는데, 제가 뜰이 왜 그러냐면 그 균들이 서로 이렇게 기량작용이라고 서로 균끼리 싸우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유익한 균들을 이렇게 많이 뿌려주면 그 균들이 다른 균들을 이렇게 못 자라게, 그러니까 우리 나빠하는 균들을 못 자라게 해가지고 일부러 토양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이 미생물 제재를 많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뭐 사과나 뭐 배, 뭐 과일들 사시다 보면 미생물 제재 써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줬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들인데, 그거는 그런 이유에서 많이 줍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해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밖에 뭐 건개분, 마른 개분들, 그 다음에 지렁이분, 뭐 그 등해분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건개분은 특히 이제 건조된 것들도 많이 쓰는데, 저 건개분은 좀 우리가 오래 많이 쓰시는 분들이, 저거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이만한 알갱이로 되어 있거든요. 많이 쓰는 것들은. 어느 정도 많이 쓰냐면 분재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세요. 네, 이렇게 해서 냄새 약간 나는데 올려놓으면. 그래서 걔는 이렇게 보면 땅에도 안 묻고 몇 개 넣으냐면 몇 개씩 툭툭툭 그냥 올려놓는데 아주 그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 썩은 걸 완전히 딱딱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놓죠. 그러면 이제 오랫동안 아주 지속되게 천천히 그 영분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종류도 훨씬 많고 뭐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이제 보시면 질소질비료부터 보는데요. 뭐 이렇게 흡수 형태 이런 것들은 조금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뭐 자세는 몰라도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플러스 형태하고 마이너스 형태로 흡수를 합니다. 질소를. 여기 보면 질소 요 부분들만 가져가는 건데요. 이 질소질 비료가 그 차이가 뭐냐면 화학 비료를 줬을 때처럼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뒤 차이는 이제 그 암모늄 태로 요 지금 보면 요 형태로 요게 요 형태로 바뀌어야만 식물체가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예요. 그래서 화학 비료는 그 암모늄태를 바로 이 형태를 주면 바로 그냥 줘버려서 얘가 질산태로 되면서 바로 그냥 흡수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가는데요. 그 유기물태는 이 암모늄태로 될 때 빠르게 변하지 않고 천천히 변하면서 형태가 천천히 되니까 변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서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화학비료하고 이 질소질 비료와 차이가 사실은 크게 없는데 이 속도의 차이에서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화학비료는 또 이제 이게 천천히 나오지 않다 보니까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죠. 항상.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유기질 비료보다는 화학비료가 훨씬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그 이쪽에 N이라는 것들이 이제 요거는 지금 어떤 것들이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중에 식물 중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한때만 심었었지만 지금도 이제 많이 심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질소를 고정하는 식물들이 있어요. 그죠? 주로 무슨 과 애들이냐면 콩과 애들. 예. 콩과 애들이 골 질소를 고정하는 세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좀 그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소가 있는데 참 그 세상, 식물 세상에도 되게 공평해요. 저런 애들이 존재해서. 그래서 저 주변에 사는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아들이 행복해요. 왜 행복할까요? 제가 알아서 질소를 다 고정해주니까 옆에서 먹고 살면 되게 좋은 행복한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질소가 바깥에 있는데 그 토양 중에 세균이 걔를 질소를 고정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거기다 이제 물하고 이게 흡수가 되면서 이제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으로 돼가지고 식물이 이제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 그 콩과 식물들을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잘 심어 놓으시면요. 어떤 식으로 많이 심으시면 좋냐면 그 어쨌든 밭을 심거나 뭐 농작물을 심거나 아니면은 뭐 하셨을 때도 그 중간에 뭐를 심으면 콩과 식물을 한 번씩 걸어서 심으면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아 올해는 계속 채소밭을 하다가 아, 좀 생태가 좀 안 좋고 애들이 내가 비료는 더 이상 주기 싫고 화학비료는 더 주기 싫고 그러실 때 어떻게 하냐면 콩을 한 번만 쭉 키우세요. 그냥 그 해 한 번은 아 올해는 그냥 좀 쉬겠다라고 생각해서 콩을 한 번만 키우시고요. 콩을 키우고서 콩은 따서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기 있는 애들은 놔두면서 나중에 깍지나 이런 것들은 다 털어서 거기다 다 넣어주시면 썩을 때 같이 썩게 해서 주시면 제일 좋은데 걔가 그 키울 때 콩잎만 따서 드시고요. 너무 많이 꺾거나 잘라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영양분을 그 질소들을 많이 땅에다가 해주려면 고정하려면 잎도 넓어야 되고 고정하는 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너무 작게 자르면 애들이 흉대가 안 좋으니까 굳이 이렇게 막 잘라주시거나 너무 하지 말고 또 가끔씩은 너무 크다고 콩이 너무 크다고 잘라버리시는데 먹을 거 아니면 너무 큰 것도 이렇게 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땅을 위한 거면 원래 콩이 너무 크면 잘라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이 종자 안 맺고 콩이 작아진다고. 예, 근데 땅을 위해서라면 그냥 놔두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놔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콩과 작물들 중에 대표적인 이제 콩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요즘은 좀 싫어하지만 요즘은 좀 뭐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아카시나무가 이 콩과예요. 그래서 아카시나무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언제 왜 미쳤냐라는 걸 생각하시면 걔가 척박한 땅에 잘 자라는 척박한 땅에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그죠?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질소를 만드니까 척박한 땅에 넣어놔도 얘가 알아서 질소를 흡수해서 지가 열심히 크거든요. 아카시나무는 잘라도 잘 안 죽어요. 계속 맹화가 나서. 근데 아카시나무를 가장 죽이기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아카시나무는 그늘에 들어가면 완전 양수거든요. 그늘로 가면 아카시나무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카시나무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별로 많이 안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냐? 우리나라 산림들이 하도 이제 좋아져서 나무 비에서 불태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나무들이 아카시나무들이 옛날에 산 깊숙이 있다도 지금 다 밀려나가지고 밖으로 나와 있거든요. 빛이 있는 데만 있어요. 그래서 또 아카시나무가 또 많이 줄어드니까 문제가 꿀값이 아마 좀 많이 오르실지도 몰라요. 예. 아카시나무가 꿀 따는데 참 중요한 나무 중에 하나거든요. 예. 우리 그래서 꿀 따를 때 많이 쓰는 나무 중에 하나가 아카시나무, 그다음에 밤나무. 여기가 굉장히 꿀량이 많고 꿀을 많이 따는 중요한 나무 중에 하나인데 두 나무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면적이 많이 줄어서 꿀값이 오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카시 명칭 중에 많이 배우셨겠지만 아카시아라는 나무, 우리가 아카시아라고 많이 하지만 아카시아는 우리나라에 그 지금 보시는 나무는 아카시아라는 나무가 아니에요. 아카시예요. 그냥 아자를 빼시면 됩니다. 그 아카시아라는 나무는 우리나라는 없고요. 저쪽에 아프리카에 가면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라든가 아니면은 뜨거운 나라에 가면 그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직접 보고 싶으시면 국립수목원에 가시면 있어요. 예, 국립수목원에 가서 가시면 거기 안에 아카시아, 그 온실 안에 아카시아라는 나무가 있어요. 예.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아카시라는 나무와 똑같이 알겠어요. 아니요. 걔는 아까 여기 지금 보시지만 토양에서 그걸 있어요. 그래서 콩을 이렇게 뽑아보면 콩 이렇게 쭉 뽑아보시면 콩 한번 뽑아보시면 한번 보세요. 한번 쭉 뽑아보시면 뭐가 있냐면 그 안에 볼록볼록볼록볼록볼록하게 생긴 게 있어요. 걔가 질소를 모아놓는 애예요. 예. 좋으신 질문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걔는 밑에 뿌리를 다 뽑아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놔두고 내년에 잘 갈아서 쓰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비배 문제에서도 질소 주비를 그 다음에 많이 안 주셔도 되고요. 또 한 문제가 뭐냐면 균충들이 한번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발생률이 적어져요. 그래서 매년 같은 데다 같은 거 심으시면 연작장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예, 콩 정도 같은 게 한번 해주시면 콩 같은 경우를 한번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에서는 더 심한 것도 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클로버라고 하는 애들도 콩과 작물이거든요. 클로버도요. 예, 걔를 되게 많은 넓은 면적에 심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네. 하시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베버리시고, 그러니까 밑에 어떤 경우는 이제 뿌리를 뽑아서 버리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안 뽑아버리고 내년에 하셔도 된다고. 올해 뽑아버리지 말고요. 위에만 비든가. 아니면 더 좋은 거는 원래는 그냥 놔두고,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녹지 있을 때 있잖아요. 녹지 있을 때 원래는 농사 짓는 분들은 그때 노태를 쳐버려요. 그냥 이만큼 컸을 때 종자가 맺히고 꽃이 필 쯤에 노터리를 그냥 쳐버려요. 그러니까 다 잘라서 그냥 땅으로 묻어버리세요. 그냥 그 상태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위에 잎을 다 자르지 마시고 놔두시고 놨다가 가을에 잎만 잘라서 버리시고 그대로 놔두시면 땅에 이제 있기 때문에 가끔은 중간에 뽑아버리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냥 뿌리 아까 말씀드린 뿌리에 있는 그 혹들 하나하나가 그 질소 덩어리들인 거죠. 예. 네, 땅콩도 그래요. 예, 땅콩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땅콩들에서 땅콩 씻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저것도 잘 돼요. 농사가 잘 되고요. 그래서 땅콩은 간작이라고 하죠. 비료를 주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식물을 심을 때 콩과 식물을 간작이라고 사이사이 심는 거예요. 사이 씻기라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식물 여기다가 만약에 토마토 심고 중간에다가 땅콩 심고 다시 토마토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 땅콩이 양쪽으로 영양분을 줄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농사 기법 중에 하나고 뭐 비배는 아니지만 그 영양분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네, 그렇게 된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질소를 지금 보시면 질소에 여기 좀 잘 보시면요. 질소를 줬다고 해서 여기 지금 보면 질소의 흡수 기간인데요. 실제로 질소가 흡수하는 양은 뭐냐면요. 요거에 질소가 흡수하는 양이에요. 이게 흡수하는 양이거든요. 초기에 빨리 안 흡수하고 어떻게 돼요? 중반 이후에 굉장히 빨리 흡수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질소는 실제로 뿌려줬을 때 이렇게 빨리 붕괴가 됩니다. 줬다가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질소를 주는 시기도 적당히 자주 줘야 되는데 한 번에 준다고 해서 질소 비료는 끝나지 않습니다. 질소 비료는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주 많이 줘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질소 비료를 주게 되면 너무 그 한 번 주고 나서 질소 비료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 중에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소는 이렇게 해봤어 빨리 끝나네 붕괴돼버려 없어져 버리는데 실제로 식물이 흡수하는 시간은 되게 천천히 뒤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많이 주셔야지만 질소의 흡수 그러니까 질소를 줬을 때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겁니다.